스타들의 풋풋한 데뷔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활약상을 만나보는 시간, 해피타임 명품 열전. 오늘의 주인공은 미모와 연기력을 모두 갖춘 연기자 원미경. 명품 배우 원미경의 인생 엿보기,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보자. 너무 예뻐.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이목구비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자랑하며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소녀 원미경. 그녀는 고전 무용과 그림을 배우며 예술적 감각과 재능을 키워나가고,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미경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장난삼아 모 그룹이 주최한 미인대회 응모 2,700여 명의 미녀들을 당당히 제치고 1위로 입상한다. 이후 연기 활동을 시작한 원미경은 TBC 특집극 파도야 말하라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되고, 1979년 영화 청춘의 덫에선 부족함 없이 자란 부잣집 딸 영주 역을 맡아 연기하는데, 오빠 희생시킬 수 없는데 어떡하죠? 난 천치 바본가요? 날 에스컬레이터로 잡으려 남자를 몰라보게?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모든 걸 다 입으로 하는 남자는 입장군일 뿐이에요. 엄마, 입장군일 뿐이에요. 충성모래가 입장군. 어딨어요? 그녀는 맡은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제18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 뿐만 아니라 영화 너는 내 운명으로 또 한 번 신인 연기상을 거머쥐며 연기력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1982년 여인열전 황진이 편에 출연한 원미경은 영악하고 현실적인 기생 옥향 역을 연기하는데, 아니 웬 눈물이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해요. 성안의 불빛은 저리도 많은데 우리 모녀 몸담을 방앗간 옥구나 하시며. 옥향아. 네. 아담한 집 한 채 주려. 아이고, 저 바보. 집안채로 허러라. 그리고 출연하는 작품마다 히트시키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원미경은 수많은 광고를 찍으며 매력을 발산하고, 그녀는 숱한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며 80년대를 휩쓴다. 음악의 여왕으로 등극한 그녀. 1983년 원미경은 시댁에서 시혜리를 강요받아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여인을 연기하고, 두려워할 것 없느니라. 한국 여인의 토속적인 한을 그려낸 그녀는 한국 연극 영화 TV 예술상에서 연기상을 수상하며 여배우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혀나간다. 원미경 씨 축하합니다. 네, 원미경 씨.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1984년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 출품되고, 영화 물레야 물레야는 비경쟁 부문인 주목할 만한 시선의 이름을 올리며 국제적인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1990년 원미경은 성폭력을 다룬 법정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출연, 사회 통념에 맞서는 정의 역을 연기하는데,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불쾌. 당신이 내가 당한 고통을 알기나 해요? 영화는 극장가를 넘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원미경의 연기 역시 관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린다. 꼭 하고 싶은 역할, 앞으로는 어떤 역할. 한편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원미경, 그녀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역할은 따로 있었으니, 여러 가지 역할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딱 안 해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예, 뭡니까? 깽영화. 네. 무서운 여신 역할을 한번 해보고. 상상이 안 되네요. 원미경 씨가 우와 놀랬다. 꿈은 이루어진다. 불꽃 카리스마를 가진 여두목으로 변신한 원미경.